서미 씨, 이번 추석 연휴에 뭐예요? 아직 한 달이나 더 남았는데 추석 연휴 얘기하기엔 조금 이른 거 아니에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영화 남한산성이 베일을 벗었잖아요. 이병헌 씨, 김윤석 씨, 박해일 씨 고수 씨가 나온다는 그 남한산성이요? 네, 영화계의 어벤져스가 총출동한 바로 그 남한산성이요. 세상 다시 없을 캐스팅으로 추석 극장가에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요? 광해 왕이 된 남자도 그렇고 관상의 사도까지. 그간 추석 극장가는 대대로 사극이 강세였잖아요. 김윤석 씨가 처음으로 정통 사극에 도전한 남한산성 역시 추석 극장가를 강타할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대박 기운이 솔솔 느껴지는 영화 남한산성 제작 보고회 현장에서 대박 기운 가득한 배우들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역대급 캐스팅으로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남한산성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 청군에 포위된 인조와 그 신하들이 한국과 전쟁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47일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영화는 이번 추석 휴일 때 하나를 고르자면 이 하나를 보면 거의 10편의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연기하는 베테랑 배우들이 정통 사극으로 만나 저마다의 카리스마를 자랑하고 있죠. 일단 왕을 연기하면 자리가 편해요. 네,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고. 왕 유경험자, 이병헌과 달리 이번 영화를 통해 처음으로 왕을 연기하게 된 박해일은 왕좌의 불편함을 토로했는데요. 여기 계신 이제 충심은 같으나 신념이 다르신 이 대신들의 그 자세, 네. 그 5개월간 무릎을 꿇고 이제 계속 대사를 대사와 감정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걸 저만 제 방향에서 보는 연기가 쉽지 않죠. 예, 제가 참 부담이 컸습니다. 대사를 틀리면 안 되겠다. 실수를 하면 할수록 더 이제 고된. 박해일의 부담은 카메라 밖에서도 여전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김윤석의 연기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병헌. 리허설을 하고 매테이크 가는데도 김윤석 선배는 종잡을 수가 없는 정말 매번 다른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탁구로 예를 들자면 네? 디펜스 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병달아 박해일도 고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카메라 뒤에 있는 박해일 씨가 오히려 더 고생을 많이 했던 게 중간중간 저희들한테 대사를 쳐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워낙 심각하고 또 그 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박해일 씨 자기가 대사를 쳐주다가 NG를 낼까 봐 정말 우리 둘보다도 어쩌면 박해일 씨가 더 진땀을 뺐었던 이병헌은 계속해서 박해일의 고충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조고를 맡은 박해일 씨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박해일에 따르면 가장 고생한 인물은 따로 있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참 그 일단 작년 안에 굉장히 또 추웠잖아요. 추운 데서 저보다는 오히려 남한산성의 수비를 책임지시는 수호사 역할에 박희순 선배님이 제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들어보시죠. 역시 그 명배우들은 실내에서 촬영을 했고요. 저는 유일한 무관이었기 때문에 추운 바깥에서 몸으로 때웠습니다. 첫 촬영에 독감에 걸려서 독감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독감에 걸려서 두 배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병헌, 김윤석, 박해일, 고수, 박희순까지 한국 영화계의 어벤져스가 뭉친 영화 남한산성은 9월 말 개봉 예정입니다.